해외와 내수 소비자를 차별한다는 반현대차 정서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얼마 전 현대자동차는 미국에서 생산한 소나타와 국내산 소나타 차량의 정면 충돌 테스트 행사를 열었습니다. 소비자들의 현대차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차별은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전례 없는 대국민 공개 실험 행사를 시도한 것입니다. 이 기획에 참여한 김필수 교수는 본인이 직접 미국으로 건너가 알라바마에서 생산한 소나타를 임의로 고르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면 충돌도 일반 전문 장비가 있는 데서는 한 시속 48km 정도로 충돌을 해주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높았거든요. 뭐 거의 60km에 육박할 정도였으니까 그게 양쪽의 상대 속도를 합치게 되면 100km가 훨씬 넘는 속도였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엔진은 반 이상이 밀릴 정도로 양쪽 차가 상당히 강한 충돌이었다. 이 해외 생산된 소나타와 국내 생산된 소나타가 똑같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른 메이커들은 흉내내기 어려운 그런 프로젝트라 분명히 볼 수가 있을 정도로 과감한 이 프로젝트였다. 실험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두 차 모두 동시에 F100이 전개되었고 충돌을 했을 때 탈출할 수 있도록 암문이 열렸습니다. 충돌 후 양쪽의 차가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리스크가 무척 큰 실험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충돌 각도가 조금이라도 어긋나 국산차가 더 부서질 경우 차별로는 더욱 확대 재생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이런 리스크를 감수할 만큼 절박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무선으로 충돌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양쪽에 수뇌부가 노사 수뇌부가 앉아서 충돌하는 이런 것들 원래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앉아서 어느 정도 마음이 절박하면은 그런 생각까지 했느냐라고 생각을 한 거죠. 위기식 느꼈죠. 그리고 그 뭐 이제 가서 협의를 사전에 하는데 담당자들이 답답한 심정을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알고 있는 소비자들이 알고 있는 게 상당히 잘못된 부분도 많다. 그리고 그게 소문이 소문을 낳고 또 안 좋은 것들이 또 안 좋은 걸 확대 재생산하는 부분이 좀 있다. 답답하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일회성의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현대차에 대해 오랫동안 쌓인 불신을 거둘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것보다도 소비자들의 사소한 문제 제기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는 태도의 변화가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모르는 기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쇼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 저는 만약에 내가 실험을 했다면 저는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외국에 있는 차, 우리가 수출한 차하고 국내 차하고 하나씩 다 부품을 뜯어봤을 거예요. 자, 엔진 부품이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에어백 맨날 의심스러운데 하나 뜯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판, 뭐 아연 녹음률이 뭐 수입차가 좋다는 진장가니까 비율을 해서 화학적으로 아니면 과학적으로 증명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이고 센서라든가 이런 거 하나씩 다 하나씩 뜯어서 차를 두 대를 해서 한 두 대 부레를 쫙 해서 부품을 보여주고 사람들한테, 기자님들한테 보세요. 다른가요? 똑같은가요? 다른 게 뭐죠? 찾아보세요. 이렇게 했으면 사람들이 더 신뢰를 갔을 텐데 그런 게 아무도 없이 이미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었죠, 국내에서.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정말로 콩으로 매질을 쓴다고 해도 지금 안 믿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뭐 충돌 테스트 시험도 했지만은 거기도 이제 반면 어느 정도 이제 그 오해가 뭐 해소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이면에는 지금도 그거를 못 믿겠다는 소비자들도 또 많이 있거든요.